오늘의 댓글은 노란 소녀 친구가 케빈 오빠 오늘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도 오늘 학교가 6교시여서 공부하고 태권도 끝나고 이제서야 영상을 확인하네요. 스텔라 언니 케빈 오빠 오늘도 화이팅! 친구 태권도 하는데 무슨 띠예요? 궁금한데요. 케빈은 검은 띠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김성우 예에서 소라몬TV 꿀덩이 하유튜브 친구 오늘도 왔겠죠? 항상 케빈 영상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필수! 그럼 오늘 영상 보러 출발!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꼬마 케빈 캐리 스텔라와 함께 옷 빨리 입기 그리고 방석 뺏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플레이!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리TV. 먼저 옷 빨리 입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옷 빨리 입기 게임 먼저 아는 사람?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촬영진과 음악을 들려주다가 보는 거예요. 하다가 음악이 딱 멈추면 빨리 바지를 갖고 와서 입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 근데 한 가지 여기 나가서 입게 되면 탈락이야. 알겠죠 친구들? 시작! 음악 주세요! 라운드 음악 주세요. 주세요. 오. 꼬마님 그래 알지? 뮤직비디오. 공룡시대. 공룡시대. 오가 공룡시대. 놀이망놀이망 돌돌해. 전략. 뭐야? 깜짝이야. 아 벌써. 그만. 뭐야? 가지. 하지마! 빨리 뺏어! 스텔라 뺏어! 캐리가 이기면 안 돼! 아 이렇게 해서 2라운드도 캐리 승리! 3라운드는 방석 뺏기예요. 이거는 방석을 뺏어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기면은 2등인 거네요? 네, 그렇지. 슬퍼 사장님은 뒤에 계시고 저는 뒤에 응원할게요! 음악 큐! 멈추면 이거 멈추면 마지막 대결은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이 세 개를 빨리 있는 사람. 세 개 다 해요? 세 개 다. 그러면 안고 있고? 안고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음악 주세요! 주세요! 오! 오 역시 여유로워. 여유로워. 오 밟을 것 같아. 많이. 쿵쾅쿵쾅 빡빡쾅. 오! 오 여유로워. 오. 이렇게 해서 최종 승리는 찜질방 사장님 아닌 캐리.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리TV. 오늘은 스텔라 캐리 꼬마 케빈과 함께 옷 빨리 입기 방석 뺏기 게임을 해봤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네. 근데 내가 너무 욕심. 괜찮아. 역시 인심까지 최고. 그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